자, 지금 야외에 나와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마무리한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피카에 25mm하고 제가 19mm로 해서 네, 이렇게 했어요. 어때요? 예쁘나요? 네, 또 이렇게 해서 또 많은 사진 올려드리겠습니다. 원장님들이 참고하셔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머리가 엄청 길어요. 그래서 제가 레이어드로 약간 허쉬 느낌으로 해서 커트를 쳤어요. 근데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 버진 모발이에요. 버진인데 약간 이렇게 편모성 곱슬이라 그러죠. 이렇게 생선가시 같이 일어나는 편모성 곱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쿠아 프로틴 A로 1차적으로 샴푸를 하고 나왔고요. 자, 2차 지금은 제가 버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편모성 곱슬을 갖고 계셔서 P2 건강모거든요. P2에다가 아쿠아 프로틴 A를 세 펌프 넣었어요. 그래서 모발이 이렇게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저는 도포를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이렇게 도포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터치로 해서 쭉 네, 이렇게 하고 제가 열 처리 10분 하고요. 다시 한번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 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열 처리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갈 건데 2차 연화는 자, 여기 보시면 P1 강곱슬 펌제예요. 강곱슬 펌제를 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파워 한 펌프 하고요. 오일 한 펌프를 믹스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걷어내 줄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걷어내기 위해서 한 번 더 살짝 이렇게 도포해 주세요. 골고루. 그 다음에 꼬리로 뒤로 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쭉 걷어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도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발이 이렇게 통통해지면서 윤기가 쫙 올라오면서 환원제가 이제 작용을 하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굉장히 반짝반짝하지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우리 버진이에요. 모발도 가느시고 편모성 곱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 10분 방치할 거예요. 10분 방치하고 나서 깨끗이 헹구고 네, 지금 3차 트리플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예, 점점 예, 하면 할수록 모발이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 연화하고 클리닉 들어가겠습니다. 네, 1번인 네, 케라틴 폴리 네,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발이 단단해지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줍니다. 네,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단백질이 더 잘 깊숙이 잘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윤기 나죠. 자, 여기에 다시 2차 2번인 프로틴 필 2번 네,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있는 부분에 골고루 도포하시고 네,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골고루 빗질을 잘 해주세요. 네, 윤기가 많이 날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네, 자, 네, 3번인 네, 프로틴 마스크. 네, CMC도 들어있고, 저희들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네, 피카는 클리닉도 굉장히 간단하면서, 네, 굉장히 모발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그 매력적인, 마력적인 그런 펌제 클리닉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네, 윤기 나는 거 보이죠? 네, 네. 오우, 대단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피카에 케라틴 오일이 있어요. 핫 오일. 네. 자, 요거까지 첨부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팁을 주자면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빗질도 골고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쭉 봐드릴까요? 자, 쭉 윤기 나는 거 보이시죠?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방치하고 있다가 나와. 네, 자, 지금 이제 제가 수분 조절하고요. 앞쪽에는 와인딩을 해놨어요. 그래서 자, 보시면 자, 뿌리 먼저 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도넛 펌까지 해서 바로 올려드릴게요. 그래야 뿌리가 많이 살고 볼륨감도 많이 살아요. 그래서 보시면 슬라이스는 두껍게 뜨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13mm로 제가 뿌리를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살리시고요. 더블로 16mm로 해서 또 한번 살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쭉 살려서 이렇게 쭉 빼시면 이 곡선 두상의 각도에 따라서 뿌리가 많이 살겠죠. 하지만 자, 지금 이제 지금부터 도넛 펌이라 그래서 이 친구는 25mm예요. 근데 굉장히 가볍습니다. 네. 자, 요 친구로 해서 아까 그 판넬 그대로 잡아볼게요. 그래서 90도 각도 두시고요. 자, 짜잔! 연예인 덮개. 네, 덮개 아이롱을 딱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와인딩 한번 해볼게요. 자. 자, 이렇게 해서, 네. 어머. 끝이 네, 글러브 안으로 다 들어가면 자, 연예인 덮개를 딱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요. 잡으시고 한 바퀴 돌리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한 바퀴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요. 자, 한 바퀴, 두 바퀴 됐어요. 이 상태에서 또 한번 싹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잡으신 다음에 다시 한 바퀴, 두 바퀴. 자, 이렇게 해서 싹 다려주신 다음에 내려놓으시고요. 혹시 여기 이렇게 빠지는 거 있어요.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살짝 빼주세요. 다시 마르시면 되니까 이 상태에서 좀 이 아이롱에서 네, 수분이 건조되면서 건조되도록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위로 쫙 올렸다가 이렇게 쫙 빼시면 예, 요런 예쁜 도넛츠가 생겨요. 예쁘죠? 근데 요 친구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풀렀을 때, 예, 요런 웨이브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또 원자님들한테 이렇게 또 우리 피카에 있는 25mm 가지고 또 요런 도넛츠도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자, 네이프 부분부터 해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네이프 부분부터 할 건데, 두 파트로 안 나고 원으로 하겠습니다. 두상이 우리 고객님도 작아요. 그래서 제가 두 파트로 나누지 않고 원으로 하겠습니다. 네이프 부분은. 그래서 자, 지금 19mm로 제가 지금 할 거는 19mm하고 25mm하고 제가 믹스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그거는 원장님들께서 디자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네이프 부분은 19mm로 하고요. 25mm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믹스해서. 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돌려주시면 끝이 다 올라오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네, 그냥 천천히 네,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빠지는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반바퀴만 돌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요. 싹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반바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한번 할까요? 또 한번 싹 다려주시고요. 자, 싹 다려주시고 다려주면 윤기도 많이 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런 예쁜 컬이 생겨요. 네, 보이시죠? 탄력이 많죠? 네, 자,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파트에서 미들 존부터는 두 파트로 나눠서 할게요. 그래서 예, 정 가운데로 나눠서 우측 먼저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포하시고 모발 끝에는 수분이 말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폴리를 분사하겠습니다. 피카에서는 폴리를 분사를 해서 수분 조절을 해요. 그래서 수분을 원장님들께서 조절하실 땐 수분 그냥 물보다는 예, 폴리를 분사를 하시면 네, 폴리를 분사해서 하시면 컬도 탄력이 있고요. 또 모발에 영양을 주는 거기 때문에 윤기도 많이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원장님들이 수분을 조절할 때는 폴리를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네, 그래서 원장님들이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25mm로 제가 지금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25mm에다가 덮개이롱 활용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싹 다려주시고요. 자, 반바퀴만 또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 다려주시고 반바퀴 두 바퀴 안에서 열이 나고 밖에서 또 한번 다려주니까 예, 컬이 걸리겠죠? 25mm예요. 네, 예쁘지 않을까요? 상상만 해도 저는 벌써 그림이 그려져요. 예, 도너츠에다가 25mm로 하는 거 예, 자, 이렇게 25mm가 이렇게 탄력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좌측으로 넘어. 네, 좌측에 두 번째 판넬도 미들존은 제가 폴리를 분사를 했어요. 수분 조절하고요. 자, 25mm 굉장히 길죠? 네. 자, 아마 국내에서 제일 길을 거예요. 자, 이렇게 수분 조절하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요 정도 한 바퀴 반이나 두 바퀴 정도에서 모류를 남겨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길이를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쫙 올리시면 이렇게 머리하고 머리카락하고 빗사이로 머리카락이 이렇게 쫙쫙쫙 올라와요. 이 상태에서 그냥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끝이 모발 글러브 안으로 싹 들어가면 이때 짜자잔 네, 덮개 아이롱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요 손잡이를 돌려서 반바퀴만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다려주기 네, 그 다음에 돌돌돌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예, 볼륨을 많이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25mm 하고 19mm로 해서 와인딩을 하겠습니다. 미리수는 원장님들이 디자인 하시는 거는 원장님들의 그 센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한번 마음껏 예, 한번 활용해 보세요. 자, 세 번째 판넬 넘어가요. 네, 세 번째 판넬 우측에 이번에는 19mm로 와인딩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총 25mm 하고 19mm 하고 믹스를 해서 제가 지금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19mm로 자, 끝까지 한번 수정 이렇게 수분을 날려주시고요. 19mm예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22mm가 들어가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25mm 하고 19mm로 지금 와인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천천히 기다리면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이렇게 또르르 올라와요. 그럼 이 상태에서 조금만 기다리시면서 그냥 예, 천천히 릴렉스하게. 왜냐하면 저희는 예, 섹션을 두껍게 뜨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뜸을 들이면서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예.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을 활용해서 찝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반바퀴만 더 한번 돌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싹 다려주신 다음에 이 열판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열판을 이용하셔서 네, 이렇게 벌써 어때요? 이렇게 놀죠? 그러니까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수분이 건조가 되면 이렇게 딱 떨어진 느낌 나요. 그때까지 그냥 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 앞으로 놨다가 안으로 당기면 공간이 생기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쭉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좌측으로 넘어. 네, 좌측에 네, 또
이제 마지막 판에 제가 19mm로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길어요. 네, 자, 19mm를 가지고 자, 수분 조절 하신 다음에 폴리로 수분 조절을 하시고 끝까지 수분 조절 하신 다음에 자, 빗하고 아이롱하고 이렇게 딱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뜸 정도만 수분이 건조되고 나면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어때요? 머리카락이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예, 여기서부터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천천히 돌려주세요. 네. 자, 디스커넥션이 약간의 층이 있기 때문에 제가 2초씩 천천히 돌릴게요. 네,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글러브 안으로 모발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때 나타나는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을 딱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다려서 꼭 집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반바퀴만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싹 다려주시고, 싹 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반바퀴, 두 바퀴. 그 다음에 싹 다려주시고, 싹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반바퀴, 두 바퀴. 됐죠? 싹 다려주시고, 어우, 윤기 많이 올라오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싹, 이렇게. 이 열 판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열 면적을. 그래서, 네. 그러면서 얘를 천천히 돌려주면서 네, 수분이 건조되도록 이렇게 펼쳐주세요. 이 열 면적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수분이 건조가 되면 아이롱에서 이렇게 놀아요. 머리카락이. 이때까지. 그러니까 느낌이 이렇게 돌리다 보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똑 아이롱에서 이렇게 똑 떨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때까지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이 롱머리요 벌써 다 끝났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그러면 앞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도넛 여섯 앞에 일곱, 여덟, 아홉 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자 지금 중화 후에요. 컬 앱솔루트 글래머 헤어 샴푸로 해서 샴푸할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브 전용 샴푸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하게 되면 엉킴이나 곱슬거림을 방지해줘요. 그리고 부드럽고 윤기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저희 컨셉 살롱인 머만들에서는 예, 웨이브 전용 샴푸로 저희가 지금 샴푸를 하고 있습니다. 컬 앱솔루트 글래머 헤어 샴푸 예, 굉장히 좋아요. 거품은 많이 일어나지 않지만 머리 속으로, 그러니까 모근 속으로 풍부한 거품이 일어나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향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원장님들한테 한번 또 권장하고 싶습니다. 예, 웨이브 전용 샴푸입니다. 웨이브 전용 샴푸를 가지고 예, 부드러움과 윤기, 또 엉킴을 방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깨끗이 헹구고 나서 다음은 마스크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르간 케라틴 마스크로 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건조하고 손상된 모발 있죠? 거기에 부드러움과 윤기, 또 큐티클층을 보호해줘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엉킴도 풀어주고 영양도 주고 예, 아르간 케라틴 마스크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마무리할 때 예, 컨셉 살롱으로서 이렇게 자신감 있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윤기 엄청 올라오죠? 네,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네, 또 저희가 마무리하고 제가 또 한번 밖에서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중화하고요. 샴푸, 전용 샴푸하고 또 마스크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25mm하고 19mm로 해서 나왔습니다.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제가 거의 다 건조를 했어요. 이렇게 건조를 하고요. 여기 보시면 액션 크리스탈 리퀴드 오일이라고 있어요. 이 친구는 영양 공급을 주고요. 모이천연에 의해서 보습을 촉촉하게 해주세요. 보습이 들어가면서. 그래서 또 원장님들이 이것도 한번 이렇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 모발이 굉장히 얇아요. 그러니까 오일 바르는 걸 싫어하시는데 이건 라이트해요. 그러니까 가라앉지를 않아요. 그리고 영양을 주니까 원장님들이 한 번씩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저는 권장해 드려요. 그래서 자, 요렇게 한번 도포해 보겠습니다 하고 제가 풀러 볼게요. 자, 어때요? 너무 예쁘죠? 네, 요게
저희 아이롱의 25mm의 맛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하고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야외에 나와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마무리한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피카에 25mm하고 제가 19mm로 해서 네, 이렇게 했어요. 어때요? 예쁘나요? 네, 또 이렇게 해서 또 많은 사진 올려드리겠습니다. 원장님들이 참고하셔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